안녕하세요. 말하는 도서관의 도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도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전한나 관장님 대신에 특별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자, 본인 소개. 해적 금방.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네, 바로 오늘의 책 속에 나오는 주인공 건우입니다. 맞나요? 아니요. 네, 사실은 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몹시도 수상쩍다 책 속에 나온 등장인물 중에 건우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건우군을 섭외해서 제가 이 책을 먼저 좀 읽어달라고 했고요. 우리 말하는 도서관에서 어린이 책을 하니까 어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책의 내용이 아니라 어린이들 시각에서는 이 책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선택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특별 게스트로 제가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네. 자, 우리 건우군 지금 몇 학년이에요? 2학년이요. 아, 2학년이구나.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우리 몹시도 수상쩍다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몹시도 수상쩍다 첫 번째 이 책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께 잠깐 제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책을 쓰신 작가님이 서지원 작가님이십니다. 이 서지원 작가님은 이미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요. 우리 건우군도 예전에 읽어본 적 있지 않나요? 그 콧구멍에 운석 집어넣었던 건우군 이 책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빨간 내복의 초능력자요? 아, 맞습니다. 빨간 내복의 초능력자. 아, 진짜 장안의 화제였죠. 과학책이라고 하면 이 책을 안 읽어본 친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스테디셀러한 책이었고요. 바로 이 책을 저자이신 서지원 작가님이 내신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책을 선정할 때 작가님은 누구인지도 굉장히 궁금해하는데요. 우리 서지원 작가님은 어떤 분인지 제가 잠깐 소개해볼게요. 서지원 작가님은요, 어느 날 우리 반에 공룡이 찾아왔다, 저주의 비밀 일기장, 귀신들의 지리 공부, 그리고 한눈에 쏙 세계사투 등등등 네, 많은 작품 활동을 하셨고요. 무엇보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 가지는 네, 바로 2009년 개정 초등 국정교과서 네, 여기에 참여하셨던 분인 걸로 또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어 교과서에 대해서 통달하고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일까요? 사실 이 책이 바로 과학책이기도 하지만 바로 교과서 연계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실려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조금 어떤 내용들이 교과서와 연계되어 있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요. 네, 3학년 1학기에는요, 2단원 물질의 성질, 3단원 동물의 한살이,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 2단원 동물의 생활, 4단원 물질의 상태, 4학년 1학기 5단원의 혼합물의 분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1권에 한해서 제가 추격적으로 얘기 드렸고요. 2권, 3권 이런 내용들에도 보면은 교과서에 연계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 건우군이 1권을 읽고 왔으니까 이 책에 대해서 지금부터 건우군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건우군, 어린 친구들이 책을 살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표지와 제목이라고 하던데 어때요? 이 표지와 제목은 건우군에게 관심을 끌었나요? 아, 그거는요, 이 엘리베이터에 딱 어떤 이하로라는 애가 딱 엘리베이터를 잡고 으악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그림을 봤고, 그렇네요. 그 다음에 몹시도 수상쩍다라는 하는 말을 좀 생각해 보니까 왠지 이런 뜻 같네요. 몹시 수상하다. 뭐가 수상한지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2학년이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고학년 형아들이나 누나들은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흥미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러면 우리 2학년 지금 1학기 다니고 있잖아요, 건우군이. 네. 자, 학교에서 배우고 있고 집에서 책을 읽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몹시도 수상쩍다에 나오는 어휘 단어들은 어때요?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나요? 아니면 쉬웠나요? 아주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보통이에요. 아, 보통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어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건우는 보통이라고 읽을만 하다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한번 살짝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못 읽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네.
지금 한번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선생님이 오늘 왜 이렇게 늦는 거지? 아루가 지루하다는 듯 중얼거렸다. 저기 아까 전화가 왔는데 어떤 아저씨가 수업에 늦을 것 같다며 탁자 위에 놓인 간식이나 먹으라면서 기다리려고 하던데? 탁자 위에는 먹음직스러운 케이크와 쿠키가 놓여 있었다. 아차! 쿠키를 먹었다간 또 변신하게 될지도 모르지. 아루는 쿠키를 집었다가 도로 슬그머니 내려놓고 케이크 쪽으로 손을 가져가며 말했다. 때마침 해리가 들어오자 아루는 해리에게 케이크를 내밀었다. 정말 맛있겠다. 설마 또 이상한 실험을 하게 되는 건 아니겠지? 해리가 케이크를 먹으려다 말고 망설이고 있을 때 에디슨이 냉큼 다가 케이크를 핥아먹었다. 그러자 아루도 케이크를 입으로 가져갔다. 순간 에디슨과 아루의 몸이 물로 변하더니 바닥으로 쏟아졌다. 와, 이렇게 또 상황을 그림으로 또 보여줘서 인식을 시켜주네요. 자, 요 정도의 어휘로 구성되어 있고요. 요 정도 어휘이기 때문에 2학년인 건우군도 굉장히 읽을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건우군 생각에 이 책은 몇 학년부터 읽으면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한 3학년 1학기, 2학기 정도면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은 2학년인데? 네. 네. 이제 3학년 정도면은 이 어휘가 정말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건우군의 생각인 것 같고요. 충분히 우리 건우군이 이렇게 평소에 독서를 충분히 이렇게 꾸준히 하는 친구들이면 2학년에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건우군 그러면 책 속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 책에 보면은 글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부분 부분에 삽화가 들어가서 어떤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적절하게 만화도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이 책을 읽는데 어때요? 과학책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나요? 좀 재밌었다거나 좀 이해를 하는데 어렵지 않았다거나. 뭐 제가 한번 이걸 읽어드릴게요. 네. 으아! 고체를 설명하기에 딱 좋은 상태가 됐군. 이 쿠키는 효과 만점이야. 불쌍해. 구체는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는 특징이 있지. 이렇게 넓은 그릇에 담아도 상자 모양. 와우, 내가 그릇에 담기다니 기분 묘한데 헉, 저 상태를 즐기다니. 모양만 안 바뀌는 게 아니야. 크기도 안 바뀌지.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아빠, 저 재잘거리는 입도 딱딱하게 만들 순 없어요? 다음에 입도 그래야겠어. 안 돼요. 아까 고체는 담는 그릇이 달라져도 모양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했지 모양도 일정하고 그건 고체를 이루는 분자들이 아주 좁은 거리를 두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이야. 어휴, 저 겁쟁이. 오, 책도 잘 읽네요, 우리 건우군. 자, 건우군이 봤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나요? 네. 이 부분이 어떤 점이 굉장히 뭐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고체가 됐는데 고체가 된 것도 신기하고 또 고양이를 보니까 고양이가 사장처럼 크고 그래서 좀 웃기고 그랬어요. 아, 자, 바로 이런 점이에요. 과학책에 어휘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이런 어휘들이 모여서 문해력을 만들지만 정작 이런 어린 친구들은 그 글만으로는 과학적 어떤 용어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한다거나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뭐 액체가 기화돼서 기체가 되고 그럴 때 기화라는 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의 설명을 통해서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보는 설명을 통해서 아, 이렇게 바뀌는 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아이들은 굉장히 감명 깊게 받아들이면서 본인이 이해가 되니까 재밌고 흥미로워지는 거죠. 자, 이 책은 이런 점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읽는 내내 아이들이 흥미를 잃을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권웅우 그러면 이 책으로 인해서 과학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네요? 아니면 원래부터 과학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책이 그냥 보기 편했던 건가요? 전 뭐 또 궁금한 게 많은데 그래서 뭐 아빠한테 계속 물어보고 또 궁금해서
좀 이렇게 제가 그런 걸로 좀 다른 것도 좀 알긴 알고 그래서 좀 읽기 편한 것 같아요. 읽기 편한 부분,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호기심이나 궁금증이 있으면은 편하게 질문을 하는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이 책을 읽는데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책 내용도 과학을 조금 더 관심 가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흥미를 유발하는데? 네. 그러면 이 다음에 2권과 3권, 4권과 5권이 계속 나온다라면 이 책을 계속 읽어보고 싶은 생각도 드나요? 네. 자, 어떠신가요? 이 책을 직접 집필하거나 또 이런 교육, 독서 교육의 전문가가 권해주는 책이 아니라 어린이가 직접 느낀 점, 그리고 어린이가 다음에도 읽고 싶은 책이라고 말하는 점, 이런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자, 말하는 도서관 어린이 책, 오늘 특별 게스트 건우군과 함께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자, 이 책에 대한 총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분히 읽기 편한 어휘와 도움되는 어휘로 구성되어 있는가? 네, 그렇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교과와 연계된 책인가? 그렇죠. 첫 번째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과학 교과서와 연계되어 있는 책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책은 아이들이 글줄의 상당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포기하기 좋은 책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딱 글줄로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좀 지루한다 할 것 같을 때 만화가 짜잔 등장해주면서 상황을 쫙 설명해주고 이해도를 쫙 돋우면서 얼굴에 미소가 쫙 비치면서 아주 재밌다! 라는 표정을 짓는데 어떤가요? 제 얘기 맞나요? 네. 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을 통해서 읽고 아이들이 부모에게 질문을 좀 더 편히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요. 이 책이 저와 같은 생각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댓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도서가 오늘 몹시도 수상쩍다. 네, 특별 게스트 어린이 건우군과 함께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빠이빠이.